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왕초보 프로그램 러너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요. 배우게 된 계기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프로그램으로 AI 같은 걸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늦은 나이에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도 아니고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파이썬 책을 뭐 대충 봤는데, 그 중에 모도이 파이썬이라는 책이 가장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책 부제목에 20일 만에 배우는 프로그래밍 기초라는 게 있어서 정말로 저 같은 왕초보도 그 20일 만에 어느 정도 기초를 닦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져서 이 학습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써 있죠. 이승찬님이 지었네요. 파이썬은 비단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을 이미지 검색하면 이렇게 비단뱀들이 나오죠.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이 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프로그래밍 언어겠죠. 파이썬이란 이름은 그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이 즐겨보던 몬티 파이썬스 플라잉 서커스라는 BBC 방영 코미디가 있대요.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그래요. 우선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파이썬 홈페이지에 python.org이고요. 여기에 들어와서 다운로드를 누르면 됩니다. 다운로드 누르면 요렇게 해서 윈도우로 가셔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지금처럼 요렇게 들어갔을 때요 노란 거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밑에 요 세이브 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죠. 저는 이미 저장을 해뒀고요. 다운로드해서 요 윈도우를 바로 클릭하면요, 요렇게 뜨거든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32비트나 64비트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64비트이기 때문에 이 중에 요거를 택해서 이제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윈도우 10 쓰는데요. 윈도우 10 보면 요런 버튼이 있잖아요. 윈도우 창 있는 거.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 이 중에 파이썬이니까 P로 가면 되겠죠? 파이썬이 나오네요. 이렇게 누르면 아이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바로 뜨기도 하는데 지금 또 사라졌네요. 요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게으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약자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또는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는 뭐 아직 초보니까 어렵죠.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약자구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창이 떴고요. 요런 걸 대화형 쉘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글씨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서 figure idle이라고 해서 창이 뜨면, 여기서 글씨 크기를 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크기가 작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apply 하면 되겠죠. 뭐 글씨체도 뭐 바꿀 수가 있네요. 뭐 글씨체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글씨가 아까보다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shell이라는 거는 그 조개 껍질을 말하잖아요. 조개 껍질은 단단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 네모형 안에 이런 내용들을 보관한다고 해서 쉘이라고 이름 지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워낙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쉘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용도로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뭐큰 상관 없겠죠. 교재 15페이지거든요. 15페이지에는 최초로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최초로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돼 있냐면 숫자 계산이네요. 13 더하기 2는이 아니고 마이너스 5 하고 엔터를 누르래요. 그러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고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13 더하기 2 마이너스 5 는이라고 등호를 붙여주면 에러가 뜬대요. 등호를 빼고 입력해야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11 더하기 했으니까 곱하기 5 엔터. 네, 이렇게 되네요. 요 x는 x가 원래 곱하기인데 이게 영문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아니고 문자로 읽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별표를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14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로 하고요. 5 플러스 3. 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계산이 됩니다. 컴퓨터니까 계산이 아주 정확하고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인데요. 숫자 그대로 지금 나오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를 하는 거예요. print hello. 이렇게 하면, 요, 큰 따옴표로 가죠? 요거를, 큰 따옴표로 가잖아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를 프린트해 준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없으면 네, 에러가 나네요.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이게 2.x 버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건 3. 버전이잖아요. 3.x에서 버전인데 2. 버전에서는 요것을 안 쓴대요. 안 써도 출력이 된대요. 써도 된다 그런 것도 같고. 근데 3.x 버전, 3.0 버전에서는 요게 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쓰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거를 봤고요. 프린트라는 명령대로 이제 프린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대화형 쉘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따옴표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print hello 역시 에러가 나죠. 왜 hello 하냐고요? 제가 다른 책 보니까 이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 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이 맨 처음 쓴 문장이 hello world였대요. hello world. 요거였대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책들에 이렇게 헬로 월드나 헬로우로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문자 그냥 숫자는 그냥 쓰면 나오죠. 문자는 그냥 치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자를 치고 싶을 때는 프린트를 써야 되고,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 해볼까요? 네, 작은 따옴표도 됐네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구분이 없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지금 21페이지가 아니라 20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거북이 그래픽이라는 게 나와요. 이 그림 그리는 거라고 하는데, 명령어가 이렇게 된답니다. import는 수입하는 거죠. turtle st 수입을 하는데, 뭐 수입하다면 이상하죠. 여기에 맞게 번역을 하면 뭐 들여오다가 되겠죠. 터틀이란 걸 들여와라 이런 말이 되겠죠. 뭘로? st t로. 계속 터틀이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약자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t.shape. shape는 모양이죠. turtle 하면 터틀 모양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python turtle graphics 라는 창이 떴고 거북이 모양이 왔어요. 아까 t-shape 터틀이었잖아요. 그 거북이 모양이 왔어요. 같이 보기 위해서 창을 좀 줄였습니다. 자, 그 뭐가 나왔냐면 t forward 50. forward라는 건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 보고 앞으로 50 이런 거죠. 엔터 눌러보면 거북이가 이만큼 움직였어요. 요게 이제 50이겠죠. 그다음에 t right 90 하니까 거북이가 방향을 틀었어요. 우리가 모니터를 볼 때는 이게 아래잖아요. 다운 방향인데 거북이 입장에서는 이게 오른쪽이죠. 그래서 라이트가 된 거고 지금 이건 각도죠. 90도 꺾어졌어요. 여기서는 forward일 때는 거리고 라이트에서는 각도가 되는 거죠. 그 t forward가 또 있어요. 그리고 50. 그러면 기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 입력하는 거 했었죠. 뭐34 하면 숫자 입력하는 거. 문자는 프린트하고 괄호 한 다음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치고 파이썬이라고 할게요, 저는. 예, 그러면 문자 출력하는 법, 그리고 그림. 방금 했죠? 그 import turtle st 해가지고 그림판을 불러와서 모양을 지정해주고 앞으로 가라, 오른쪽 가라, 앞으로 가라 하면서 기역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숫자, 문자, 그림 그리는 거가 첫 번째 수업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거든요. 자,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 만드는 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고, 뭐 저처럼 처음 해보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방금 한 대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강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0일 후에 정말로 기초가 닦이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해요. 자, 마음에 드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